영업 이슈가 어떤 게 있었는지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할례 주세요. 많이 알려드리는 보호망 채널 운영자 안태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 제가 좀 텐션이 약간 좀 높아요. 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 시간 정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97분이니까 이제 53분 남았네요. 일단 오늘도 많은 정보들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공유해 드릴 테니까 1월달에는 좀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네. 억지로 하신 것 같은데. 이제 2월달, 일단 오늘 2월 6일이에요. 그래서 28일, 보험 설계사 저도 18년 경력이 있는데요. 일단 2월달이 가장 힘든 달이더라고요. 왜냐면 비수기고, 또 날짜가 28일까지 있잖아요. 또 지금 2월 6일이기 때문에 22일밖에 안 남았어요. 주말, 토요일날, 일요일날 빼면 거의 안 남았죠. 그래서 저희는 이어 강의를 듣고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교시 때 우리 최미영 대표님께서 연봉 17억이었는데 3위 10억이 바로 저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는 서로 나눔의 문화고 서로 공유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막연하게 들으시고 한 귀로 흐르시면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들으시고 아 이월달 컨셉은 저 안태수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요런 컨셉으로 나눠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시면 2월달도 많은 업적과 또 여러가지 혜택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신상품, 일단은 1월달에 변경된 상품 내용과 2월달 신상품 핵심 공략에 대해서 저 안태수 대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월달 간단하게 리뷰해 드릴게요. 아 참고로 저희 그 자료는 지금 이제 금통법 단속 기간이기 때문에 뭐 사진이나 영상을 찍지 마시고요. 나중에 원하시면 제가 대표님들에게 같이 공유해 드릴 테니까 각 대표님들에게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어저께까지였죠. 2월 5일까지 라이나 이거 상품 혹시 많이 판매하시면 되신가요? 이거 골라드린 건강보 네 거의 안 하셨나요? 자, 이 상품 저희는 어저께 11시까지 전화가 불티나게 전화 왔어요. 골라드린 건강보. 근데 이걸로 인해서 백내장 500만원 플랜이었죠. 어저께까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라이나 같은 경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알면은 우리 팀장님들도 영업 현장에서 계약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몰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판매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히 아 백내장은 500만원이고 인공관절 수술하면 초기 중기 말기까지 3,780만원 받을 수가 있구나. 저 안태수 대표는 영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단순하게 그냥 상품 제시를 안 하고 아 당신이 백내장이나 아니면 인공관절 특히 여성분들은 무지예방증 690만원 작은 근종 갑상선 결절 이러한 혜택들을 정확히 눈으로 보여드려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아 이렇게 혜택이 됐구나. 왜냐면 종수득이나 진동수득이 아무리 얘기해봤자 몰라요. 고객분들은 이거 1종이 뭐고 비관절이 뭐고 관절이 뭐야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설계사분들이 편안하게 풀이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이해하기 쉽도록 상품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월달에 어저께까지 6월 5일까지 판매가 됐었어요. 이 상품은 1번 2번 성인 주요 질환 그냥 두 구자로 수술비가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게 오늘부터는 한 구자밖에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판매가 종료가 되었고요. 여성, 남성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자, 2월 신상품 이슈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예정이율이 이번 달에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인하가 됐죠. 다들 아시겠지만 예정이율이 상승이 되면 보험료는 반대로 인하가 된다. 그래서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이율, 보험료를 운영에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 그래서 이번 달 보면은 저번 달보다는 보험료가 좀 더 내려갔어요. 물론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료가 내려간 건 아니고요. 한 5개, 6개의 보험사가 보험료가 내려갔다. 자, 예정 이율 현황이대로 보면은
지금 빨간색 있죠? 위로 올라간 부분들. 이런 게 일용임이 올라가서 동료가 내려갔다. 뭐 나머지 뭐 생명보험사는 거의 다 내려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손해보험사도 농협, 현대, DB, 그 다음에 KB, MG, 삼성이 예정률이 올라가서 보험료가 인하가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 달은 손해보험 이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한 시간 이내에 빠른 템포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운전자보, 경찰 조사 포함. 이게 원래 어디서만 판매가 됐죠? DB 손해보험. 그렇죠. 이번 달에는 배타적 사용권이 이제 없어져가지고 모든 보험회사가 판매가 가능해요. 두 번째, 초과표 품은 3N5. 일단은 우리 325, 345, 345, 35 다 알죠? 근데 305 보험이 저번 달에 현대에 이어서 DB손해보험도 출시가 되었다. 자, 세 번째, 삼성화재 건강보험 내돈대상 보험이 출시가 됐어요. 삼성화재 하면 사람들이 아, 물보험은 괜찮은데 인보험은 갱신형이고 보험료도 비싸고, 그런데 이번 달에 내돈대상은 30대부터 40대까지만 가입되는 내돈대상 저렴한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 자, 네 번째, 일단 4년 플랜, 신고 플랜이 대세고요. 5번, 유병자 타겟으로 유병자 보험에서도 질병 후유장애가 탑재가 됐다. 6번, 암진단비가 부족하다면 또 걸려도 또 받는 안보. 네, 메리츠 아시죠? 네, 롯데손해보험에서도 똑같이 상품을 내놓았어요. 자, 7번째, 풍부화재에서 오늘 신상품이 나왔는데 저도 이 강의 준비하려고 설계를 안 해봤어요. 근데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린이 보험에서 만기 연장형 자녀보험이 출시가 됐다. 그럼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9월까지 4세대 50% 전환, 9월까지 연장이 되었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1세대, 2세대, 3세대 당연히 보장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보험료가 계속 많이 올라가요. 네, 2033년까지 10%씩 인상이 된다고 저번에 신문에서 본 것 같은데, 40대 때 3만원이 50대 때 9만원, 60대 때 25만원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우리 팀장님들도 전화 많이 오지 않나요? 아우, 올해 보험료가 너무 올랐어. 보험 청구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유지를 해 말어? 아니면은 착한 시선으로 전환을 해야 돼?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장 내용은 좋지만 앞으로 이렇게 감당하기 힘들다면 착한 시선으로 전환하시고 남은 차익만큼 수습이나 혹은 감병비 보험으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하셔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과다 보험료 통합 조회 시스템, 조회 방법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이제 보험 사기 뭐 피해 환급 요청 이런 시스템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가구사별 실손보험 유병자보험 실손보험료. 자, 여기 보시면 현대, DB, KB, 메디치가 있는데 현대가 실손보험 좀 저렴해요. 물론 우리 팀장님들 실손보험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실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각 회사마다 실손보험료가 조금씩 틀려요. 근데 이거를 정말 몇천원, 몇백만원 아끼려고 우리 또 고객분들 막 12개 보험에서 막 비교를 워낙 막 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참 머리 아프죠.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현대상이 올해는 저렴하지만 내년에는 또 손해율이 높으면 또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인데, 일단은 액면가에 보험료가 저렴한 거 원하시면 현대해상 아니면은 저렴한 쪽으로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현대해상이랑 DB가 좀 저렴하긴 하네요. 그리고 유병자 실손. 유병자 실손은 나이마다 틀리긴 한데 뭐 삼성, KB, 현대, DB 그래서 설계를 한 다음에 이건 이제 1급 사무직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 2급이나 3급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다르긴 한데, 일단은 뭐 삼성이나 KB, 현대 이런 쪽의 보험료가 저렴하다. 자, DB손해보험 배타적 사용권 종료가 되자마자 잇따라서 출시가 되었어요. 뭐냐? 바로 이제 운전자 보험이죠.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보장 공백 해소시켜주는 기도전의 변호사 선임비. 이건 저번에 그 변호사님 한부철 변호사님 나와가지고 작년 10월달에 그래서 엄청 막 부진하게 팔렸죠. 운전자가 DB가. 근데 DB가 보험료가 좀 비싸요. 다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번 달에 모든 손해보험사가 똑같이 나왔다. 그래서 검찰까지 가지 않아도 경찰서에서 사건 종결 가능하고, 21년 1월달에 공격수사권 조정 시행. 그래서 일단은 기도전, 불기도, 약식기도, 약식명령, 정식 재판
이 모든 게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내가 변호사 선임했으면 선임 비용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메리트가 있다. 보장 범위가 더 넓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자, 지비손해보험 비자금 사건 끝나고 나서 지금 나왔는데요. 일단은 각 회사마다 일단은 보험료를 비교해드리면 여기 밑에 보시면 보장 한도예요. 위에서 보면 공탁금 50% 선칙금. 웬만한 보험 회사는 다 있어요. 그죠? 농협 발표했고 그리고 나머지 피해자 사망 뭐 2억 그리고 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요즘의 이슈는 뭐냐면 변호사 선임 비용 맨 밑에 보면 노란색 메리츠가 7천만 원까지 되고 나머지는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되더라. 솔직히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한도가 높고 또 메리츠 같은 경우 보험료가 좀 많이 이번 달에 운전자분 또 20% 할인이 되다 보니까 메리츠 쪽으로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나 보장 비교해서 우리 또 계약자분들 좀 비교해서 주시면은 가입하는 게 또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변호사 선임비용도 한도 내 실종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은 부당 등급 보시면은 14등급 네 그리고 다 나와 있죠.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보시면 될 것 같고 2월 13일부터는 이 하나 손해보험에서도 지금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메리츠 변호사 선임 비용 경 검찰 조사 모두 번접할 수 없는 최고 금액의 보장 이렇게 해서 각 회사마다 비교해드렸어요. 아무래도 메리츠랑 하나가 좀 12등급부터 14등급까지 높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우리 14등급 부상의료금 30만원까지 가입이 되죠. 근데 요즘에는 14등급 30만원 다 똑같아.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11등급이에요. 11등급 시에는 뇌기타 그리고 풍선효과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11등급 시에는 한도가 높은 데가 한화 그리고 나머지는 홍국, 메리츠, DB, KB 다 60만원이죠. 나머지 하나나 하위회사들은 30만원, MG도 30만원 이렇게 보장이 된다. 그래서 한화 같은 경우는 잠수상 11등급 보장금액 업계 최대 100만원까지 예,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요즘 대대는 탑&O 플랜이에요. 현대에 이어서 DB손해보험도 이번 달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더 완벽해지는 손해보험 간편시장의 새로운 물결이에요. 일단은 현재 경력에 맞는 상품 가입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사고시, 상품 변경하여 보험료 할인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설계사분들은 설계할 때 설계하기 전에 우리 계약자분에게 인적사항을 간단히 받고 또 뭘 물어보죠? 경력사항, 그죠? 아무리 내가 죽어라 설계하고 갖다 줬는데 아, 저 5년 이내에 안 걸렸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런 분들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하기 전에 당신의 병력상 5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아, 이 사람은 325로 가입을 해야 된다. 345다. 345다. 355다. 그걸 빨리 캐치해서 빨리 가입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간이 돈이고 금이다 보니까 아무도 빨리 캐치해서 빨리 가입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죠. 자, 한화나 현대 같은 경우는 치료 종료 후에 바로 인수가 돼요. 우리가 유병자 보험이나 혹은 표준형 보험은 한 달이나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심사를 듣고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화나 현대 같은 경우는 치료 종료 후에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는데 이게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가입자 제도 운영이에요. 현대나 같은 경우는 DB손해보험과 더불어서 무사고 시에는 기가입자들 할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 안정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안정화 할인으로 치약이 신설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객 병력에 따라 맞춤으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고객분들 5년 이내에 입원 수술하신 분들 거의 있잖아요. 그리고 보험 청구하신 분들도 많고 사고 이런 것도 많고 정말 보험 가입하기 힘들어요. 표준형은 거의 다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3&O 보험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간편 품은 3&O 간편이에요. 진짜로 올인원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간편보험 다들 아시죠? 3병인의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그리고 3.5 보험은 중간에 입원 수술을 안 봐요. 입원 수술 그리고 5년인의 중대질병 암, 뇌졸중, 심장판막, 간경화,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것만 보잖아요. 3.5 그리고 무사고 시에는 중환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 뜻은 뭐냐면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똑같이 보고 중간에는
305 가입했다가 1년 이후에 무사고다. 그러면은 315, 335, 345, 355 보험으로 보험료가 할인이 되면서 상품이 전환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DB손해보험이 현대해상에 이어서 305 플랜 탑재가 돼서 더욱 완벽해졌다. 자, 하나손해보험도 333, 325, 치료 종교 후에 좀 전에 설명드린 건데, 일단은 자군 양동 종양, 뭐 돌발성 난처, 하지정 맹문, 부비동염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바로 수술만 하고 그 다음날 바로 가입 가능해요. 그 다음날. 근데 타사는 적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한화 같은 경우는 현대와 더불어서 수술하고 그 다음날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경과기간 없이 약 277개의 질환에 대해서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간편 3회도 일단 형태는 달라도 간편을 한 상품으로 심플하게. 처음에는 아 이분이 경력이 많아요. 그러기서 탑여고 초간편으로 가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사고가 없다. 3.15, 그 다음에 3.15, 3.35 이렇게 해서 집이 나에게 맞춘 간편 보험이 이번 달에 출시가 되었고요. 현대해상은 333에서 355 보험으로 그래서 전환해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자, 한화손해보험은 2월 중순부터 나온대요. 그래서 305에서 355까지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DB가 작년에 힘드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보험사도 역시 배달용 사용권이 지나고 나서 지금 똑같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무사고 시 계약 전환 가능하니 보험료도 저렴한데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건 DB손해보험 거예요. 305 플랜 무사고 계약 전환 할인이에요. 처음에 305 보험으로 가입을 했어요. 보험료가 197,000원대. 근데 1년 있다가 사고가 안 나네요. 보험 청구가 안 됐어요. 1년 이후에 315 보험으로 해서 20% 할인이 되었다. 그리고 또 1년 이후에는 325, 31.4%가 할인이 됐고요. 또 가입금부터 3년 후 38.1%, 그 다음에 345, 355 보험으로 일단은 무려 5년 이후에 49.4%가 할인이 됐다. 처음에 197,000원 납입하다가 나중에는 99,650원으로. 저는 이 상품 나오자마자 좀 약간 우리 팀장님들 못 먹고 살지. 왜냐면은 중간에 유동자고 가입했다가 솔직히 뭐 3위로 3위로 가입했다가 신상품 나오면 솔직히 많이 갈아타긴 하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보험료가 내려가니까. 근데 우리 계약자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유지할 수 있고 또 납입 기간을 끝까지 채워서 비긴 지역으로 좀 혜택이 있다. 자, DB손해보험. 왼쪽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소멸 없는 평생 보장. 일단은 말의 고해 받아도 계속 나온다. 그래서 질병보장에 3%부터 100%까지. 그리고 오른쪽에 혈중종의 치료비도 이번 달에 신설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도 있었지만 혈중종의 치료비 연간 1회. 그전에는 거의 모든 보험회사가 최초 1회 한 번 받고 끝나는데 연간 1회 우리 산정특례 진단비처럼 매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DB 수술비는 매회 지급이 되죠. 질병 수술비, 또 임신, 출산, 요식금, 제한적인 치액이 질병 수술비에서 유일하게 보장이 되는 회사고, 또 반값 보험료 일단은 1호종 수술비에서 5종, 일단은 타사의 5종에 비해서 15분의 1 정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DB의 수술비가 매우 우수하고, 또 혈정종의 치료비가 일단은 연 1회 비갱치어 2,000만원까지 이번 달에 출시가 되었다. 자, 현대해상이에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왼쪽에는 있던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오른쪽 기존에 333 간편보험으로 이제 우리 추천하고 가입을 시켜줬을 거예요. 그런데 가입하고 나서 2년간 무사고나 무사고면 그때 355 보험으로 갈아탈 수가 있어요.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게. 여기 보면 13.8%가 인하가 되고요. 단 조건이 있어요. 2년 이후에 전환 신청 기간이 3개월. 그래서 333으로 가입했다가 2년이 딱 지났어요. 그러면은 355 보험으로 갈아탈 수가 있는데 전환 신청은 딱 3개월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고지권은 여기 보면 똑같아요. 계약 최초일로부터 일단 신청일까지 입원 수술 받지 않는 경우, 그리고 6대 질환에서 진단 확정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갈아탈 수가 있다. 현대나 같은 경우는 무려 626개의 경증 질환에 대해서 예외 질환을 두고 있고요. 타사는 좀
적다. 한 대상에 비해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2월달 3대 진단비. 과연 어느 회사가 어떻게 저렴한지, 제가 한번 꼼꼼히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고물가 타파. 생선, 모, 연령별, 남녀, 암 진단비, 보험료예요. 자, 1위 보면 가장 저렴한 데가 DB생명. 네, DB생명이 가장 저렴하고, 그 다음에 동양, 그 다음에 ABL, 충부, 이런 순입니다. 그 밑에 보면 손해보. 요즘에 암 진단비는 손해보험사보다 생명보험사가 더 저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명보험사가 1위부터 거의 뭐 6위까지 거의 생명보험사고 나머지는 손해보험사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 DB생명 저희도 좀 팔긴 하는데 DB생명이 보험료가 가성비 대비 좋다. 다음은 내혈관 진단비예요. 내혈관 진단비 보면 위에 보면 흥국생명, 그 다음에 DB생명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해드렸어요. 요 빨간색이 좀 보험료가 저렴한 거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흥국생명, DB, KB 순으로 내혈관이 가장 저렴하더라. 다음은 허혈성. 허혈성은 농협손해보, KB, DB, 네, 요런 순으로, 롯데. 거의 보면 1위부터 11위까지가 다 손해보험 쪽이고요. 생명보험 쪽은, 신장질환 쪽은 좀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좀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신장질환 쪽은 손해보험 쪽이 좀 더 저렴하더라. 자, 신상품. 일단은 2월 1일 날 내복 내상 출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삼성화재 30대 전용 건강보험이에요. 내 돈 내산. 내 돈으로 내가 가입하는 30대 가성비 보험. 이 상품은 밑에 보시면 나와 있다시피 30살부터 40살까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요즘에 우리가 어린이 보험인데 35세까지 풍부화재나 롯데 손해보험이 어린이 보험에 많은 분들이 가입했을 것 같아요. 어린이 보험이 장점이 뭐죠? 일단은 납입 면제. 유사분 거의 다 똑같고, 요즘에 내열과 소혈성, 그 다음에 질병 상해 후유장애 50%씩 납입 면제가 되다 보니까 35세까지는 롯데나 흥국이 어린이 보험 많이 추천해 드렸고요. 그래서 삼성화재에서 30대 주모.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신체징역. 체징역 진단비가 60세까지 2배 체징역이 신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감액 미적분. 우리가 90일 지나면 암, 뇌, 시, 뭐 1년 미만 시에는 50% 준다, 몇 프로 준다, 막 감액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감액 이런 게 없다. 이 12개는 암, 유사, 내열과 허혈성, 2대, 5대, 신장질환, 뇌심, 산전풍 내, 갑상선 기능, 한진증, 저하증, 대상포진, 표정, 뭐 여러 가지가 일단 감액 미적분을 받고 있고요. 어깨 체조 보험료. 제가 이거 설계를 해보다 보니까 보험료가 저렴하게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30대 넘으신 분들은 거의 한화나 롯데, 삼성화재가 보험료가 저렴하다. 2월달에. 그래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보험 가입을 원하는 30대를 위한 보험이라고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달 체징역 진단비까지. 일단 여기 보시면 발병률이 급격히 오르는 60세부터는 더블 보장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다가 60세부터 2,000만 원까지 60대에 도래하면 2배 체징역으로 보장이 된다. 그리고 왼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감액 미적용. 암이나 유사암이나 내혈관, 허혈성, 뭐 2대, 산전풍내, 갑상선, 여러가지가 타사 같은 경우는 1년, 이렇게 있어요. 감액 기간이. 근데 삼성화재는 이런 부분이 없어서 타사 대비 장점이 있다. 그래서 주요 담보들은 감액 기간 없어 타사 대비 경쟁력이 높을 유적이다. 그래서 삼성화재 이번 달부터는 한번 설계를 해보세요. 그래서 내돈대상 많이 추천을 할 유적입니다. 자, 30대 업계 최저보험료예요. 자녀보험보다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삼성화재 내돈대상을 보면 롯데, 흥국, DB, 현대 이렇게 보면 보험료가 저렴한 부분들 나와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00원 정도. 근데 흥국이나 DB나 뭐 맵집에서 보험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이걸 20년간 납입기간 하면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더라. 그래서 가성비 좋은 보험의 업계 표준이 될 상품입니다. 그래서 내부대나 한번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린이 보험에 넘어서 서린이 보험이죠. 서린이 보험. 요즘에 또 서린이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인생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원인은 회식이 작고 운동이 부족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요 보험사 선인이 보험 비교를 하다 보면 선인이 보험은 30대 넘으신 분들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롯데, 흥구, 그 다음에 삼성화재 그리고 지금 30대 넘어서 가입이 가능한 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도 매우 저렴해요. 비록 어린이 보험이 아니지만 우리 또 성인보험에서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에 납입 면제가 되잖아요. 성인보험에도 하나손해보험 그래서 여기는 하나손해보험이 없지만 실제로 우리 팀장님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한화, 롯데, 이 삼성화재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근데 거의 다 비슷하다 보험료가. 근데 하나손해보험이 좀 전체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삼성화재나 롯데가 저렴한데 다 연기조건이 있잖아요. 연기조건을 전부 다 넣으면 한화나 롯데가 저렴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5대 기준으로 설계를 하니까 한화, 롯데, 삼성 거의 이런 순으로 보험료가 좀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요. 겨울철 심내혈관 주의보예요. 지금 이제 뉴스가 꽃샘추위인데 다가오는 꽃샘추위 심내혈관 주의보예요. 겨울철 유두증상 크기 때문에 3월까지 심내혈관 발병률이 급증이 되고 있다. 여기 그래프 보시면 계속 내려갔다가 겨울철 되면 올라갔다. 그리고 1, 2, 3월 달에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프상 나와있죠. 특히 가족력과 만성질환이 있다면 빈틈없는 꼼꼼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뇌질환 진단코드예요. 우리 뇌출혈 다 아시죠? 진단코드 3개 뇌졸중 6개 뇌혈관 10개 뇌혈관 탄저증대 진단비 24개 보장이 돼요. 24개 탄저증대 진단비 질병코드, 큰 장점이 있는 게 Q코드나 외상선 뇌출혈, S코드 이런 부분들이 다 보장이 되죠. 탄저증대 예, 이런 부분들 장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죠? 진단만 받았을 때는 진단비가 안 나오고 어떤 약물치료나 수술 그런 부분들을 해야 탄저증대 환자로 분류가 돼야 진단비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질병코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네, 급성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심장질환 탄저증대 이렇게 해서 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무려 30개, 30개고 좀 전에 여기 보시면은 24개 합쳐서 54개, 네, 그래서 14가지나 질병코드가 탑재가 돼서 탄저증대 진단비도 우리 기존에 뇌혈관, 심혈관 가입하신 분들 좀 미끼 상품으로 같이 보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뇌 심산적특례에 이어서 이제 혈종종의 치료비까지 확대가 됐어요. DB손해보험이 보장범위가 넓어져서 연 1회로 혈종종의 치료비가 선보이고 있는데요. 기존의 혈종종의 치료비는 보장코드가 2개밖에 보장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11개로 확대가 돼서 보장받은 확률이 3배나 높아졌다. 그래서 기존의 보장코드 2개는 한 60만 명이 혜택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11개로 확대가 되면서 예, 통계치 제가 저번에 공부하니까 180만 명이 혜택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맨 밑에 보시면 연 1회로 근데 DB 같은 경우는 연 1회로 보장이 되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다 최초 1회밖에 보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혈중종의 치료비 그래도 아무래도 최초 1회보다는 매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다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소리 없이 찾아오는 부정맥이죠. 부정맥 폐 진단법으로 정확하게 그래서 일단은 기타 부정맥 이런 부분들 지금 I48, 47, 49 지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존의 급성심근경색 혹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커버가 힘들다. 그래서 특정 심장질환이나 혹은 탄저증대 진단비로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서 부정맥 진단률이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부정맥 환자는 21년 44만 명이 돌파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란색 I47, 48, 49 이런 부분들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도 근데 요즘에 기타 부정맥 거의 다 보장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도가 500이냐 1000만 원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좀 섬세한 부분들까지 우리 고객분들에게 터치해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나이와 성별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부정맥이에요. 그래서 여기 파란 글씨 보면은 지금 한화, 흥구, 그리고 삼성, 네, KB, 그다음에 현대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500만원. 자, 유병자 보험도 KB에서 1000만원, 나머지는 500만원. 그리고 MG에서 되긴 하지만 솔직히 MG
뭐 가입을 추천해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뭐 브랜드 때문에 또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하나의 증권으로 든든하게 보장받는 추천 플랜이에요. 일단은 계속받는 신선 플랜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도 왼쪽 플랜, 그리고 DB 손해보험이죠. 산적이나 현충증의 치료비 이런 걸로 보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35세까지 신부 플랜이에요. 네, 그래서 신부전이나 아니면 부정대 이런 쪽으로도 흥국화제 어린이 보험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장기자 부정맥 쪽으로. 자, 유병자 325 질병 후유장애. 뭐 질병부장애 혹시 많이 판매하시는 거? 네, 네, 질병부장애. 네,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존에는 우리가 표준적으로만 나왔지만, 강의하지 말라는 건가요? 네, 유병자 보험에서도 지금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325 보험에서 네.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장이 되는 후유장애 진단비 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또 각 원소에서 와가지고 교육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뭐 사람 이렇게 인체도 나와서 뭐 치아 5개 결두나면 5%, 7개면 10%, 허리 디스크 뭐 5% 많이 다 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아픈 사람 없다. 후유장애 기망력들에게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질병후장애. 기존에는 일반 표준형으로 가입됐다가 이 유병자 보험에서도 지금 보험회사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과평 일단은 가입도 손보상 후유장애. 그래서 425나 335에서 생명보험사는 가입됐다가 손해보험사는 DB, 그리고 현대, 그리고 KB, 한화. KB 같은 경우는 지금 1억까지 예, 가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가입 문턱까지 낮춘 손보사들도 간편으로 후유장애도 준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한화, KB, 이어 현대, DB까지. 유병자들도 3%부터 후유장애가 가능하다. 그래서 후유장애,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뭐 하나나 KB 현대 DB 손으로 이렇게 더 비교해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린이 보험이나 성인 보험은 상해 후유장애는 뭐 저렴하니까 상해 후유장애는 좀 많이 해드려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30세까지 5억까지 가입되죠. 상해 후유장애. 근데 질병 같은 경우도 각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 유병자 보험도 후유장애 보험료 경쟁력이 있고 보험료가 그리 비싸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암진단비 최대 4억 1천만 원까지 5번 지급하는, 다들 아시겠지만 메리츠 또또 아니에요. 그래서 2차 암 발병률이 75%, 일반인들보다 평균 2.5배 높다고 합니다. 암 한 번 걸린 사람은 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대장암이나 간암이나 위암이나 갑상선암이나 구방암이나 뭐 자궁경부암이나. 그래서 2020년도 암 진단 후에 5년 생존율이 71% 정도. 그래서 새로운 일단은 우리가 발생하는 2차 의료비가 대비가 매우 시급하다는 거죠. 물론 암 걸리고 나서 나중에 5년 지나서 유병자 보험이나 뭐 암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이왕이면 5번 구입을 받는 또또하니 그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메리츠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이에요. 일단은 암 진단비가 최대 4억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체증형 암 수술비도 최대 3천만 원까지. 일단은 암 수술비 같은 경우는 1회 수술하면 총 500만 원, 두 번째 수술했다, 예, 두 번째 하면 125%, 1875만 원, 세 번 했다, 네 번 했다, 다섯 번 했다. 그래서 계속 체증형으로 수술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된다. 근데 솔직히 암 수술 이렇게 5번, 다섯 번까지 할 확률이 좀 있을까요? 예. 자, 이렇게 받을 수 있고요. 왼쪽에 보면 똑똑하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암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암에 대해서 한번 진단받으면 어떻게 돼요? 최초 1회 받고 그 치약이 삭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납입 면제는 받을 수 있겠지만 또또한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내가 뭐 소화기가 걸렸다,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사제 고액염 걸렸다, 삭제가 되고, 물론 이게 다섯 번까지 받을 수는 없겠지만 4억 1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20년 날 20년 갱신형이에요. 그래서 남성은 3만 5천원, 여성은 4만 1천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게 그 장점입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가 하나손해보험, 업그레이드보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추천해주고 있죠.
일반암, 그 다음에 포획암, 그 다음에 유사암. 그래서 포획암 같은 경우도 생식기암이잖아요. 그 진단바도 삭제가 되고 또 일반암에서 따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암에서 생식기암이나 모든 암이 보장이 되는 것보다는 좀 분류가 돼서 그렇게 혜택받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는 거죠. 왜냐면 요즘에 암이 한 번 진단받는 게 아니고 두세 번 정도 진단을 받다 보니까 이런 게 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일단은 이 똑똑암은 원발암만 돼요. 원발암만. 그래서 전이암은 보상이 안 된다. 예. 전이암까지 같이 된다고 하면 그 매초화제에 망할 거예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부위에 원발암만 된다.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최초 1회만 받고 없어지지만 그래도 원발암이라도 보장이 되는 게 뭐 장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다른 부위에 원발암만 되고 전이암은 안 된다. 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진단기 2종으로 특정 표회가 뭐 토압이암 15대 특정암 그 다음에 10대 뭐 특정암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암진단비도 1억 7천만 원까지 동시 지급이 가능해요. 타사 1회성보다 암진단비가 대비 월등한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 남은 세 종류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 납입 면제되면서 3종 이적 2억 4천만 원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롯데도 저번 달에 출시가 되었어요. 같이 또 받는 안보험이죠.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거는 이제 뭐 니즈 환기 자료인데요. 뭐 간암 아니면 갑상선 대장암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받고 있고 지금 생존율이 높은 암 갑상선 유방 전립선암 이런 건 생존율이 매우 높고요. 생존율이 낮은 암은 폐, 간, 췌장, 담낭, 기타, 담보 그래서 조기에 발견이 힘든 암은 고액 치료비가 필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롯데 손해보험으로도 또 또한 최대 2천만 원으로 타대의 소화기암도 보장이 되고 나머지 부분들도 4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롯데도 또 또한 비슷하게 나와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이에요. 일단은 에치다 어린이보험 출시가 되죠. 우리 호랑나비. 네, 에치다 오늘 출시가 되었어요. 자, 내일이 든든한 자녀보험 출시예요. 오늘 출시가 되는데요. 과연 이 상품은 뭐가 있냐면요. 무사고 만기 연장형이 있어요. 설계할 때는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험이나 성인보험 판매할 때 어떻게 하죠? 20년나 90세를 가장 많이 할 거예요. 아니면 20년나 100세 만기. 20년나 80세 만기는 거의 안 해요. 네. 그런데 이 상품은 20년나 80세 만기형이에요. 80세 만기형이고, 일단은 80세까지 납입면제 혜택을 안 받으면 20년 더 연장이 돼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납입면제가 혜택을 안 받아야 20년 더 보장을 해준다. 하지만 보험료는 20년 더 80세 만기로 납입을 하기 때문에 보험료는 보험료가 저렴하다. 그래서 보험료 추가 납입 없이 100세까지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20년 더 80세 만기고 20년 연장이 된다. 네. 하지만 집이나 나머지는 이렇게 태아들부터 30대까지 가입이 되죠. 그 현대해상도 30대까지 돼요. 그런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납입 면제를 받아야 연장이 돼요. 납입 면제를 받아야. 납입 면제를 안 받으면 연장이 안 되죠. 자, 자녀보험 신작 출시예요. 초저가. 일단은 업계 최초. 오늘 출시가 되었어요. 세상에 없던 자녀보험. 일단은 2월 6일에 오늘 출시가 되었고요. 보험료가 무려 14.8% 정도 인하가 되었다. 예정 이율 인상 때문에. 그래서 암진단금, 뇌혈관, 화혈성 이렇게 1월달에 홍보화제 가입하신 분들 네, 이 영상 보면 충분하실 것 같은데 네, 1월달에 보험료가 이때 납입하다가 2월달에는 거의 14%에서 많게는 18.8%까지 보험료가 인하가 됐다. 네, 홍보화제 자녀보험 만기 연장형 언제 그렇게 좋은 거야? 이게 나와있죠? 가입 후 납입 도중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내 중간에 암 진단비 받고 그 다음 납입이 완료됐어요. 80대까지 보장을 받아요. 그러면 계약이 소멸이 돼요. 80대 때 그냥 계약이 소멸이 되는 구조예요. 하지만 일단은 가입 후 크게 아프지 않고 80대까지 도달이 되면 보장 혜택이 20년간 연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들 20년나 100세 만기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그래서 낸 돈은 똑같이 보장은 합리적으로 추가 납입 없이 보장이 연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자녀 만기 형은 훈국이 뭐가 달라요? 첫 번째는 만기 연장형. 기준 나이는 훈국이 80대까지. 이 애치해당. 애치해당은 30대까지 되고요. 두 번째, 만기 연장 사유는 좀 반대예요.
풍금은 아프지 않으면 추가 납입 없이 연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엔치해상은 크게 아프셔야만 추가 납입 없이 연장이 된다. 그리고 중요 담보인 아이타19, 훈구가 되는 35세까지 기타 보정액 아이타19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엔치사는 22살까지만 1,000만 원 내고 22살 넘어가면 500만 원으로 보장이 된다. 결국에는 훈구이 만들어낸 회사의 자녀 만기형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된다. 그 밑에 보면 산정 증대 그리고 내혈관 심혈관 그리고 표정 그리고 혈중종의 치료비가 높은 금액으로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훈구을 우리가 고객분에게 제안했을 때 브랜드 때문에 좀 꺼려하는 사람도 있는데 보험료는 훈구이 매우 저렴해요. 왜냐면 하위 회사다 보니까 우리 상위 회사랑 보험료를 비교해서 좀 가성비가 좋아야 가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훈구가 제도 이런 부분들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신납품 내는 자녀 최고인 이유는 여러 가지 하남치료나 아니면은 탐내 질병 통업비 52만 원. 요즘에 암내신 걸리면 입원을 장기가 안 하죠. 거의 다 통원치료예요. 통원치료할 때 매일 52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확률적으로 높은 I49 1,000만 원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골절진단비 50만 원, 산정진단 3,000만 원, 혈중종의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 구성이 된다. 자, 초저가 훈구과제 1,000만 원일 때 A사, B사, A사는 색깔 보면 알죠? 현대해상, 메이지, DB손해보 이렇게 또 보험료 비교해도 약 23% 정도 저렴하다. 시간이 별로 안 남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그리고 라이자 생명 제가 무려 70만 원 이번 달에 한도가 올라갔어요. 저번 달까지는 50만 원이었어요. 60세까지는 50, 61세에서 75세까지는 40만 원. 근데 이번 달부터는 60세까지는 70만 원, 61세에서 75세까지는 얼마? 50만 원. 이렇게 가입되죠. 그리고 요즘에 제가급여가 재작년에 라이나가 처음으로 나왔고 손해보험은 KB손해보험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도 많이 출시가 됐지만 업계 유일하게 90세까지 쭉 보장을 받는 회사는 라이나밖에 없어요. 타사 같은 경우는 10년 확정형이에요. 근데 이게 장단점은 있어요. 90세에 만기다 보니까 85세 때 진단받으면 나머지 5년밖에 보장을 못 받죠. 라이나는 90세가 만기니까. 근데 반대로 DB생명 70만원까지 보장되잖아요. 85세 때 진단받으면 95세까지 10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DB생명이나 타사가 좋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유 나 두 개 다 같이 가입할래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라이나생명의 장점은 뭐냐면 보험료가 저렴해요. DB생명이나 타사나 비교해도 아시겠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고 또 하나의 장점은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나 동양이나 한국처럼 세트로 가입이 아닌 따로따로 가입이 가능해요. 나는 시설급여 필요 없어. 난 재가급여가 좋아. 재가급여만 독립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DB생명도 그렇지만 그리고 중간에 납입을 하든 납입이 끝나든 간에 사망했을 때는 책임준비금 그래서 해지 환급률로 지급을 해준다는 거. 예. DB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보험이 따로 있죠. 50만 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라이나 같은 경우는 뭐 60대까지는 70, 60세에서 75세까지는 50만 원. 근데 단점은 뭐죠? 라이나가? 납입면제. 납입면제가 중증 치매 심한 납입면제가 돼요. 근데 DB생명이나 딴 데는 장기요양 등급만 받아도 5등급만 받아도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데 라이나는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금 청구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 달에 라이나 재가급여 50만 원 실제 고객 받으신 분도 올려드렸는데 우리 많은 팀장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라이나 생명이나 요즘에 재가급여 고지상, 머리 쪽만 고지상이잖아요. 뇌출혈, 뇌혈관, 아니면은 우울증, 뭐 여러가지 고지상인데 척추질환, 디스크나 인공관절, 무릎 이런 거 고지상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라이나로 가입을 고지 안 하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4등급, 3등급 받아서 매월 40만 원, 50만 원 받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가 그려 올해나 내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없어지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역성들이 심해요. 솔직하게. 네.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 근데 몸이 불편하잖아요. 이거 가입하고 굳이 사항 포함이 안 되잖아요. 장애인분들 가입하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면 돼요. 그럼 나와요. 4등급, 3등급. 그러면은 매월 50만 원, 70만 원, 90대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걸 내용을 알아서 치아보험처럼 두 개, 세 개 중복해서 가입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중복가입 허용이 되는데 나중에는 좀 이렇게 역선택이 많이 되고 손해율이 높아지면 뭐 한도를 정해지겠죠. 그 전에 미리 가입을 하셔라. 제가 보고 뭐 우리 저도 저희 부모님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많이 알려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라이너와 DB생명 지금 70만원까지 제가 그려가 나오는 회사는 DB생명과 라이너밖에 없어요. 두 개 다 비교해 드릴게요. 중증 치매 시에 나비면 제가 위에 보면 두 개야. 중증 생활자금이죠. 시계야 3전 시에 매월 5만원씩 나와요. 이건 100만원까지 가능한데 복부가 매우 비싸니까. 그래서 5만원까지 최소를 낮춰드렸고요. DB생명은 사망 시 50만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그려 네, 70만원씩 90대까지 보장이 되고요. 네. 이렇게 돼. 예, 안무 사이에 제가 다 이뤄지면 할게요. 70만원 되고 시간이 8분밖에 안 남아서. 네. 70만원 되고, DB생명은 여기 보면 10년 확정형. 그래서 진단받으면 10년까지만 보장이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밑에 보면 신용급여는 DB생명이나 라이나나 선택사항이다. 예, 근데 신용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 DB생명 같은 경우는 요양원에 했을 때 50만원 받고도 있지만, 우리 라이나는 신용급여가 치매 진단 시 입원비가 나와요. 경증은 하루에 2만원, 중증은 하루에 6만원. 그래서 365일 6만원이면 얼마죠? 그 2,109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고 180일 또 그 면책 기간이 있어요. 180 면책 기간 지나고 다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건 서로 틀리기 때문에 보험료는 라이나가 좀 더 저렴해요. 근데 나비 면제는 DB생명이 좋기 때문에 DB생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노래를 불러야 되나? 네. 그래서 60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슷한데요. 65세도 이 다음이 있어요. 근데 65세는 보험료가 DB생명이 좀 비싸요. 그래서 DB생명 저번 달에 가입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나비기간을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 나비기간을 길게 해야 나비 면제받으면 차후 보험료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20년 나비보다 30년 나비보에서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 최하 5등급만 받아도 나비 면제가 된다. 4등급, 3등급 받아도. 저 주변에 우리 그 팀장님들 많이 물어봐요. 장기요양 등급 받기 쉽냐고. 근데 제가 뭐 그럼 기가 다니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물론 그 구나 그 시마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우리 제가 동곤에 주소지 있잖아요. 그 주변에 뭐 요양보호센터나 제가 센터 가시면은 거의 원장님이나 컨설팅 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장기요양 등급 이렇게 하면은 받을 수 있다. 그걸 노하우들. 그래서 항상 이해하죠. 장기요양 등급 받으려면 연기와 열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오면은 괜히 아픈 척 해야 돼요. 아픈 척 해야 돼요. 네, 아픈 척 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진단 받으면 그런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주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디스크 진단받는 사람들이 4등급 나올 확률이 높아요. 4등급. 네. 4등급 받고, 제가 서비스, 그 중에 하나가 있죠. 우리 그, 용기용구.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롱신급 팬티. 2,000원 밖에 안 해요. 이걸 매월 구입을 해서, 그 영수증을 공사에 제출하면, 50만원, 혹은 70만원씩, 90대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자, 65세. 65세는 보험료 차이가 좀 나요. 그래서 20년 납, 네, 이제 DB생명은 25년 납. 이 65세니까 30년 납은 안 되고요. 25년으로 해서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5등급만 받아도 나비 면제가 좀 큰 장점이 있어요. 라이나는 중증치매시만 나비 면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나비 면제도 좀 제가 라이나 생겨 저희도 매출 많다 보니까, 라이나도 나비 면제 5등급 받으면 좋을 텐데. 근데 그러면은 손해율이 엄청 높겠죠. 결론적으로는 3월 말까지 딱 두 달간만 70만원 판매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상품이 없어지거나 축소가 돼야 우리 고객분들 가입을 해요. 그래서 3월 달에 원래 바쁜 달이지만 3월 말까지 판매가 되기 때문에 절판을 좀 유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지역은 작년 7월 달에 라이나마 2천 몇백 팔았어요. 그때 50에서 20으로 축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판매했는데 3월 말이나 다시 한번 절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매 감염보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몇 분 안 남았으니까 비교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 나중에 다 나눠드릴 거예요. 네. 자, 라이더 같은 경우, 이제 백내장은 오늘 끝났고요. 그리고 보장액도 제가 언제 제가 그럼 70만원. 3월 말까지 장교양 등급 받으면 70만원. 월 1회 매번 받을 수 있어요. 그 61세 이상은 고령자 50만원 가능하고, 제가 10년이 아닌 타자처럼 10년간만 120회 보장을 받은 게 아니고 90회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종신보험료 카드납이 가능하고요. 라이나 종신보험 매우 저렴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사망보험금 플러스 기한비 보험료를 돌려주는 종신보험 있죠. 근데 보험료 좀 비싸긴 하지만. 자, 치아보험. 네, 저희 지점에 치아보험 항상 많이 판매하는데요. 치아보험 지금 한도가 이렇게 해서 삼성 지금 여기는 손해보험 쪽이에요. 100만원 여기서 가입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농협도 내고 보험료는 농협이 저렴하고요. 젊은 사람들 농협이 매우 저렴해요. 하나 같은 경우는 보존치료가 저렴하다. 네. 생명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 임플란트 브릿지 트리 2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례대도 200만원까지. 저희가 비례대시랑 지금 하나생명 지금 런치 지금 가입이 되죠.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라 동교 농협 라이나 공약 이런 식으로 지금 추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입 한도 4개 중복해서 네. 지금 치아보험은 손해보험 업계 누적 250까지 되죠. 근데 이렇게 순서에 맞게끔 라이나 동양 농협 그리고 이렇게 교보손으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임플란트 최대 500만원까지 그래서 보험료는 거의 20만원인데 이렇게 되게 가입하면 실제 이렇게 가입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은 5만원 더 비싼 25만원 그 임플란트 500만원 크라운 130만원까지 개당. 그래서 실제 제 고객이에요. 제 고객 임플란트 18개 발치 후 정말 임플란트 6개 그래서 진짜 잇몸병 때문에 다 발치를 한 다음에 임플란트랑 크라운 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5년 동안 병원에 안 갔어요. 그리고 이때 보면 잔존 지금 잠깐 보이시죠? 뼈조각 보이시죠? 잔존치근은 K08인데 원래 보상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얘기했던 K02, 04, 05 이런 코드를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코드를 같이 받으면 돼요. 특히 메리츠 같은 경우는 K02, 04, 05, K08 같이 받아도 보험금 안 주는데 나중에 싸우면 받을 수가 있죠. 실제 고객 네, 제가 가입하고 1년 만에 1,259만원 받으신 분이에요. 3개 같이 가입하고 우리 설계사분들도 그렇고 우리 계약자분들도 그렇고 아 이거 3개 4개 가입하면 진짜 보험이 이렇게 나올까? 나 괜히 막 사기로 막 죽게 되는 거 아니야? 가입이 가능하고 보장받는 건 없어요. 우리가 능력이 되면 치아보험이나 안보험이나 주택에 중복해서 가입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죠? 우리는 고지사항만 완벽하게 지키면 돼요. 근데 이분은 정말로 이렇게 해서 1,259만원 받은 사례고요. 보험 총국 이렇게 해드렸어요. 치아보험 그리고 이프란트 14개는 이분은 위에 보시면 1,035만원 보험금 받았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볼 7개에서 100만원씩 700 받았고 치조골 그리고 브릿지 이렇게 받은 사례. 제 고객분들 많아요. 3개 4개 가입한 다음에 1년 2년 이후에 몇천만원 받고 해지하신 분들. 네, 이런 분들 유지도 잘해요. 1년간 왜냐면 당연히 나중에 치테크죠. 치아보험 재테크. 네, 치테크하게 돼서 2년은 무조건 기다려요. 2년은. 네. 그래서 라이나도 보험 쪽으로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 임플란트 14개에서 실제로 1,180만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가입할 때는 고지사항 5년은 잘 지키셔야 돼요. 집에서 발제했다. 그거는 고지사항이 포함이 안 되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실제 치료받은 것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돼요. 근데 우리 설계사분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뭐냐면 치아보험 가입할 때 솔직히 치아보험 잘 몰라. 상품에 대해서 뭐 있네요 없네요 뭐 글래스 안 이런 거 뭐고 뭐 1년 후에 뭐가 보장이 되고 고지 막 우리 설계사분들이 정확하게 딱 개념을 갖고 이거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판매를 하는데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굳어서 판매를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건 충분히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 상품 약관이나 여러 가지 노하우에 대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셔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받은 사람들 네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각 보험사 간추린 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드릴게요. 자, 동양생명 이거 판매 저희 많이 했어요. 겨울철에 예 오토바이 상해보험인데요. 4만 4 시책도 괜찮아요. 그 여행시책 걸려있어요. 참고해서 동양생명 지금 잘 아닙니다. 예. 자, 우리 여기 보시면 택배원 그리고 오토바이 배민족 유상운동 그리고 2륜차 충격 소방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가입이 돼요. 단돈 2만원으로
단돈 2만 원으로 제4망 1억, 권절 이렇게 미끼 상품으로 가입 가능해요. 그래서 도약하면 이런 상품들도 우리 특히 오토바이 타시는 우리 아내분들 많이 이렇게 이런 거 없애기잖아요. 다 가입돼요. 남편이 요즘 배달 많이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단 2만 원으로 가입 가능하다. 혹은 GB생명, 아니 GB손해보험,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365 보험에서 부사고 계약 전환 제도, 그리고 현대상도 말씀드렸어요.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이 이번 달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어요. 할인이 18% 정도 됐고요. 보험료가 많이 저렴해졌고 복합 치료비가 50만 원 나왔고 질병보장에 1억까지 어린이보험에서 판매가 되고요. 질병보장에 150만 원까지 네, 가입돼요.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KB손해보험은 대장전망 내양 C코드든 D코드든 모두 다 구별 없이 암진단서에 나오죠. 네. 그리고 DB생명 같은 경우, 그래서 요즘에 생명보험도 6년나 7년나 종신보험으로 많이 가입해요. 그래서 100% 환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환급률 비교해서 가입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매트라이프, 매트라이프 같은 경우도 5년 납이 지금 104%인데 7년에 110%, 7년에 110%도 타사가 있긴 하지만 거의 10년에 110%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매트라이프 상품도 좀 비교해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자 등면 제가 그러면 70만원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그러면 면책 감액 기한이 없어요. 가입하고 내일 바로 증정 등급 신청해서 3, 4등급 나왔다 그럼 매월 70만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감액 기한도 없고, 그리고 이러한 식으로 일단은 365일 한 분에서 치매 입도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농협생명 저희 집 종신이 나왔다. 그래서 선납이나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20년 갱신형인데 일단은 한도가 많이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3월까지만, 그래서 하나생명 예전에 시그니처 암보험 많이 판매했었잖아요. 그래서 20년 갱신형으로 한도가 예정도보다 한도가 많이 상향 조정이 됐다. 네, 결론 말씀드리면 손해보험의 간추린 내용들 보면 LH화재, 또또와, 그리고 일단은 운전자보험,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10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부분들, 하나 손해보험도 운전자보험, 경찰 조사전 탑재가 됐고, 자부사 치매등급 50에서 100만원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중순에 탑여고 부사고 계약 전환 상품이 나온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순구화재, 오늘 어린이보험이 출시가 됐다. 삼성화재, 내동재산, 그리고 상해공장에 30대까지 5억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부분들, 그 GB손해보험 3년 분에 나왔고 상해 후유장에 탑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병자보험에서도 질병 후유장에, 그리고 여러 가지가 탑재가 되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현대해상 3년 후에서 3, 5, 5 보험으로 예정이율이 인상이 돼서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부사고 계약 전환 제도가 신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KB손해보험도 경찰 조사 포함이 되었고요. 복합 치료비도 50만 원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뭐 그렇게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좀 내려간다는 부분들,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우리가 경찰 조사전 운전자 보험이 공통으로 출시가 되었다는 부분들. 한 시간 동안 좀 지루하신지 모르겠어요. 저 좀 그래도 2월 달에 필드에서 영업하는데 많은 도움 되시라고 제가 좀 준비했는데, 일단은 3월까지도 제가 좋은 소식과 함께 한번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더뮤 서비스 많은 업적과 필드에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